자, 정말 오랜만에 렐름 디펜스 영상 찍을까 합니다. 저번에 50에서 세토스 먹고 별로 진행 안돼 있죠. 이게 이건 별로 안돼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고 이제 보시면은 궁수는 이제 만렙 35레벨로 더 이상 이제 경험치를 매겨줄 수가 없어요. 이제 최고 레벨이 됐고요. 너라도 이거 먹어야겠다. 그리고 각성도 데미지가 두 줄이 됐죠. 오랜 그 마지막에 마지막 각성을 남겨놨습니다. 각성하죠. 야, 세 줄까지 가네. 데미지가. 이제 플래티넘 랭크 6 최대 각성 그리고 이제 만렙 보라색이 됐네요. 엄청나게 높은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없죠. 조각 같은 게. 업그레이드 이거는 이번에 이벤트가 새로 열린 것 같더라고요. 몇달 동안 없다가 새로 열린 것 같은데 별거 없더라고요. 넘어가고요. 오늘 이걸 킨 이유는 이제 이 에플레이어를 쓴지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임도 하려고 에플레이어를 다시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아예 정리해버리고 진행할까 해요. 이번에 영역강산도 9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성에 광산에 들어간 것만 해도 몇만 다이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일단 깰수 있는 데까지 쭉쭉 깨고 어디까지 볼수 있나 일단 보도록 하죠. 한번 볼까요? 타워 없이 얼마나 잘 미나. 두 배로 해. 입구에서 대기하고서 다 막지 않을까? 좀 내리자. 안 보인다. 너무 빨리 잡아서. 지금 전사도 5랭크고 얘는 아직 2랭크일 겁니다. 이거 타워가 필요가 없죠. 타워 디펜스 게임인데.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로 왔습니다. 뭐야 저건? 뭐야? 마지막 라운드 전까지는 적들이 타워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까지도 넘지 못하고 다 전멸당했어요. 60라운드 클리어 했고요. 이거 완전 노가다인데?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다 깨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헬리오스 나왔네요. 자, 헬리오스. 헬리오스는 4랭크까지 뚫려 있구나. 부활 속도가 빨라집니다. 권능의 타워 두개 효과를 부여하고 재사용 시간이 감소됩니다. 권능을 얻은 타워는 공격이 3배가 됩니다. 타워 강화 능력이 있는 새네요. 능력에 약간 이제 많이 투자가 돼 있는 원거리 탱커 누커 지원입니다. 너무 막 집어넣은 거 아니야? 빨리 갑시다. 70스테이지 클리어 했고요. 7개 대제, 할로윈 어쩌고저쩌고 깔아본 적도 없는 게임을 갖다가. 드디어 70스테이지로 왔습니다. 너무 지루하네요. 나는 캐릭터 세워놓고 타워도 안 짓고 스킬 쓸 필요도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지겹네요. 오,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졸고 있는 사이에 뭐 나왔어.
뭐 뭔데? 아, 느려지는 건가 보다. 느려지는 거 걸었나 보네요. 잠들어 있었거든요. 느려졌으니까 좀 뚫어봐라, 이제. 궁금하다. 뚫을 수 있냐? 보스도 나올 거 아니야. 저 녀석은 제 생각엔 영웅은 아니고, 약간 그냥 보스인 것 같죠? 생긴 거 보니까. 저렇게 생긴 영웅을 줄것 같진 않고. 요 녀석이요? 오! 오, 덩치들 제법 튼튼한데, 뚫고 갈수 있냐? 아, 택도 없구만. 아, 뭐야? 아, 뭐야? 아, 자, 이렇게 최종 보스 아누비스를 잡고 이 게임이 끝났군요. 아, 맞다. 나 산산조각난 왕국도 다 했습니다. 아, 하도 옛날에 영상 찍고 오랜만에 켜서 잊고 있었는데 조각난 왕국도 다 깼고요. 지도 보자. 다음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월드가 많이 남긴 했어. 솔직히 4개가 남았거든요? 이거 다 언제 합니까?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금방 깰줄 알았거든요? 영웅이 세니까. 근데 오래 걸리네요, 한판한 판이. 넘어갈 수 있냐? 저걸 깨야 돼. 이거 썬더스톰을 깨야 되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판 접을까? 여러분들이 이 뒤색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걸로 하죠. 아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플레이를 했어요. 출석 체크가 있을 텐데. 1일 시련. 보면은 벌써 이제 130일 동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플레이했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 게임에 많은 재미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게임 흥미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플레이 해보시고 추천드립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앤데 각성을 하면 어차피 각성이 곧 힘이기 때문에 아래 있는 애들보다 훨씬 세거든요. 얘보다도 셀 겁니다. 너 각성 몇이야? 2야? 얘네보다 셀 겁니다. 이 금색 애들보다.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렐름 디펜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렐름이라고 치시면은 나오는 게임이고요. 유저인지 무료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옛날에 해서. 아마 무료로도 할수 있는 걸로 압니다. 광고가 나왔나? 어찌됐건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